강원중 판사를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중 판사 어떤 인물인가요? 예, 그 제가 맡은 연하지방법원 소년 형사 합의부 부장 판사 강원중은요, 소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이나 처분의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인 시스템부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뭐 법의 테두리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정계 진출을 제안받아 고민을 많이 하는 아주 엘리트 검사입니다. 판사입니다. 네. 검사도 다음에 하고 싶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다음 역할 정해졌네요. 법조 인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성민 씨는 김혜수 씨의 치열함에 감탄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많았죠. 예. 현장에... 하나만 꺼내주세요. 그녀의 식사량 아주 극소식을 하고 있는 무수 역할에 네, 맞춰서 그거는 네. 놀라울 정도로 감탄스러웠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임하는 그녀의 태도 마치 신인 배우를 부르는 듯한 그의 태도 그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촬영 중에 그게 생긴 에피소드였는데 제가 그 서류를 집어 던지는데 그 과정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 서류 더미 사이를 헤치고 들어오는 거였었어요. 대개 그런 시인들을 저는 몇 번 해봤는데 대개 NG가 나면 멈추거나 자기가 본인이 배우가 커트를 시키는데 혜수 씨는 그게 A4지를 딱 던졌는데 그 A4지가 정면으로 얼굴에 딱 붙었어요. 붙은 상태로 그 정도면 NG인데 커트를 안 시키고 감독님이 컷을 할 때까지 제 책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다 웃음이 터졌지만 저희 현장에서 유례 없이 큰 웃음이 합동으로 나왔던 순간이었어요. 네. 네, 반면에 또 배우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저런 모습은 나는 못하는 그 모습이구나 해서 저런 태도의 배우의 모습은 내가 본받아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어제 다른 현장에서도 제가 끊어가지고 어제 또 반성을 하면서 저는 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법정 오늘 세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성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끊지 않고 감독님이 컷하기 전까지는 연기를 그 끊지 않더라고요. 이어가는 그 열정과 그 초심을 느끼신 거네요. 예, 거의 뭐 신인 배우 모습이었었어요. 지금 감독님께서도 그 씬 기억나시죠? 아, 그 씬 당연히 기억나고요. 정말 저희 현장에서 웃을 수 없는 현장인데 저희는 내용상 정말 크게 스태프들과 함께 크게 진짜 웃었던 기억이 나고 정말 혜수 선배님은 온몸을 던져서 그 캐릭터가 사실은 그 시간 동안 정말 본인을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그 캐릭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이렇게 진짜 프로의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저도 느꼈어요. 예, 그게 감독님 그게 언뜻 보면은 쉬워 보이지만 그 A4지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던졌는데 그 사이로 눈도 깜빡 안 하고 들어오는데 그 장면을 꼭 한번 따로 챙겨보시는 게 궁금한데 정말 이런 질문은 좀 그렇지만 김혜수 씨 혹시 연습을 좀 하셨나요? A4지 맞는 연습이라든지 아니요 굉장히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었고요. 심은석 안면 돌파 면상 돌파 장면이라고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리즈를 보시면 저 장면이었구나 이 장면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라고 하실 만한 장면이에요. 네 좋습니다. 진지한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웃음이 터졌던 그 장면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혜수 씨의 태도 또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